미르의 파상현성교인데요. 밀밀한 뜻으로서 상을 형상, 현상 또는 상종을 파해서 성종을 나타낸 그런 것이다. 진실 요의를 의거할진대는 곧 망상과 집착이 본래 공했기 때문에 다시 예, 그것을 깨뜨릴 만한 것이 없다고 하고 누가 없는 모든 실다운 법이 본래 이 진성의 연기를 따르는 묘용인지라 길이 단절치 않으며 또한 응당 깨뜨리지 않겠지만은 다만 한 종류의 중생들이 예, 허망한 망상, 그것을 집착을 해서 진실한 성품을 장애함이 되어서 아득해서 깨달음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또한 선과 악고 정과 구 그리고 성과 상을 가리지 않으시고 일체를 다 잘못됐다고 그것을 깨뜨리시니 진성과 및 묘영이 없지 않지만은 아직 없다고 말씀하신 연고로 이르되 미르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뜻이 성품을 나타내는 데 있으나 말씀은 이에 현상을 파한 것이기 때문에 뜻이 말씀 가운데에서 형용하지 못한 그런 때문에 그것을 은밀하다, 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말씀하되 앞에 가르침 가운데에서 변한 바의 경계가 이미 다 허망하다면은 능히 변하는 그 아르마리인들 어찌 홀로 진실하다고 할수 있을 것인가? 마음과 경계가 서로 의지해서 텅 비어 있으되 있는 것 같은 그런 까닭인데 마음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경계를 의탁해서 같이 일어나고 경계가 스스로 그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여여하면은 곧 경계가 없고. 경계가 소멸하면은 곧 마음이 텅 빈지라 경계가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일찍이 마음 없는 경계도 없다고 하는 것이 꿈의 물건을 볼때 능히 보는 놈과 보여지는 것의 다름 같은 것이죠. 그 실은 한 가지로 비어서 허망한 그런지라 도무지 그것이 있는 바가 없는 것과 같아서 모든 그 식과 모든 경계도 또한 다시와 같아서 다뭇 인연을 가자해서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한 법도 인연을 쫓아서 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일체법이 봉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무릇 모든 현상이 드러나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런 거로 공안 가운데에 안이비설 신의가 없으며 18계와 12인연과 사제가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업도 없고 보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서 생사와 열반이 평등한 것이 환과 같으니 다만 일체에 머무르지 아니해서 집착함이 없고 또 국집함이 없으므로 도행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니 모든 반야의 천여 권경과 중론
백문 등의 삼론과 광백 등이 다 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론 백권도 또한 이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논주가 통달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로 대소승 법상을 모두 갖추어서 뒤의 진성종과 은밀하게 그것이 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는 선문의 민절 무기종으로 더불어서 전동 온전히 다 같은 것인데, 이미 세존께서 설하신 보살들이 그 넓힌 그런 그 가르침과 이제 같은 것인데, 운하 전문 선주, 어찌 전문의 선주와 강습지도 강습하는 무리들이 매양 이 말씀에 부처님의 말씀이나 보살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비방을 해서 이르기를 인과를 발무한다,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부처님이 스스로 이르시되, 업도 없고 보도 없다 하시니 어찌 그것이 인과 발무가 사견일 수가 있겠느냐. 만일 이르되 부처님이 이 말씀을 법문을 하신 것이 스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선문 쪽에서 한그 종치인들 깊은 뜻이 없겠느냐. 만일 내가 일찍이 그것을 추구해서 공고에 물어서 깊은 뜻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할진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유를 만난 것이지, 가히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의심을 할지언정 어찌 가히 그 법이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위에 두 가지 교는 부처님의 본어를 의거한 것인데, 비록 서로 어긋나지는 않았으나 후학들이 전한 바가 다분히 이 글에 집착을 해서 가르치신 그 종치를 미했기 때문에, 혹은 각각 한 견해를 집착해서 서로서로 피차가 그르게 여기며, 혹은 둘이 다가 잘못 믿어서 혼돈에 깨닫지 못하는 연고로, 범이라는 것은 아득해서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보살과 제바 등의 보살은 상을 파하는 교를 의지해서 널리 공의 뜻을 설명을 해서 유에 집착한 것을 깨뜨려서 마침내 훤하게 통연히 진공을 알게 한 것이니, 진공이라는 것은 이 유를 어기지 않는 공이요. 무착화 천친 등의 보살은 유식으로서 가르쳐서 의지하여 널리 명상을 설해서 성과 상이 같지 않음과 염과 정이 각각 다름을 분석을 해서 공에 집착함을 파해서 분명하게 그 묘유를 알게 한 것이니, 그 묘유란 것은 공을 어기지 않는 유인지라, 비록 각각 뜻에 맞게 그것을 기록을 하고 서술을 했으나, 그 전체가 두려시 갖춘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어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이라. 만약 그렇다면은 어떤 까닭으로 이 뒤에서는 청병과 호흡 등의 모든 논사가 있어서 서로 서로를 깨뜨렸느냐? 답에 이르되 이것은 이에 서로 그것을 형성시킨 것이고 이것은 서로 파한 것이 아닌 연고이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후대 말세의 학인들이 근기가 점점 그 둔해져서 서로 공과 유를 집착했기 때문에 청변 등은 유를 정해서 상을 파하여 하여금 다 그것이 서로 간에 사무쳐서 마침내는 진공에 이르도록 한 것이고 이에 저 연기의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묘유를 잃은 것이고 호법논사는 단멸인 평공을 파해서 치우친 공을 깨뜨린 그런 뜻인데 묘유에 있기 때문에 묘유가 있는 용고로 이에 저 무성의 진공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 곳 서로 파한 것 같으나 뜻은 서로 같은 것이다. 앞에 서술한 남북의 선문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결택을 하는 것인데 묘유와 진공 이두 뜻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유 때문에 첫째는 지극히 서로 오기는 뜻이니 이르되 서로서로 해서 온전히 빼앗아서 길이 그것이 다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서로 수순하는 그런 뜻인데 한 상에 잘 통합을 해서 전체가 온전히 포섭되는지라 만일 서로 빼앗아서 온전히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다하지 않으면은 그 전체가 온전히 거두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서로 어겨야만이 바야흐로 지극히 서로 수순함이 되는 것이니 용수와 무착은 지극히 수순하는 문에 나아가는 연고로 서로 그것을 서로서로 간에 성취하게 한 것이고 청변과 호법은 지극히 그것을 어기는 문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파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서로 어기고 순하는 것에 자유자재하고 또 이름과 파함에도 걸림이 없어야만이 곧 모든 법에 화약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예제라. 북방에서는 양종이 후학들의 경론하는 그런 이들을 서로 그르게 여기고 배척을 해서 물리치는 것이 원수와 다르지 않게 하니 어느 때에 무생법인을 증득 함이 얻을 것이 됨이며 이제 돈점의 선을 하는 자들도 또한 다시 이와 같기 때문에 힘써 통달해 보아서 치우쳐 국집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묻기를 서역의 선현들이 서로 깨뜨림이 이미 서로 이룬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가히 북방에서는 서로 그르게 여김인들 서로 미워함을 이르리오.
답이라,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움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은지라 각각 마음을 잘 관찰해서 관심을 해서 각각 그 자기의 생각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인데, 약을 주는 것은 병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을 세우는 것은 그 강교한 그런 그 의심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어진 선비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시 진심 즉성교다. 직시 자심이 바로 자심을 가르쳐서 이것이 진성이라고 한 것인데, 일의 나타난 것을 잡아 보이지 않으며 또한 그 상을 잡아서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르되 성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편 미르의 뜻인 까닭에 그것을 현시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현시 진심 즉성교. 이 교는 일체 중생이 다 공정한 진심이 있어서 무시 이래로 성이 스스로 청정하기 때문이다. 불인 단옥 성정인 용고로 혹을 끊는 것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을 끊음으로 인해서 정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이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보성론에서 이르기를 청정해서 둘이 없어서 하나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고 둘째는 구를 예의해서 청정한 것이라고 했고, 승량경에서 이르기를 자성의 청정한 그런 마음은 가히 요달에서 알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며, 이 마음이 번뇌의 물든 바가 되는 것도 또한 올바르게 요달을 해서 알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풀어서 이르기를 이 마음이 전에 공과 유두 종의 이치에 뛰어나기 때문에 가히 요지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명명불매, 받고 밝아서 매하지 아니하며 요요해서 항상 아는지라, 미래재가 다하도록 항상 머물러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불성이 되며, 또한 이름이 열애장이 되며, 또한 이름이 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루담이 없는 때로부터 쫓아서 망상에 덮여서 스스로 증득하지 못하고 생사에 빠져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대각세존이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출연을 하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생사 같은 법이 일체가 다 헛되다, 공했다고 설해서 이 마음이 온전히 모든 부처님과 같음을 열어 보인 것인데, 화엄경 출원품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한 중생도 열의 지혜를 갖추지 않음이 없건만은
다만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나니, 만일 망상을 여의면은 일체의 지와 자연지와 무예지가 곧 자기 앞에 드러남을 얻으리니, 비유컨대 대경권이 있어서 양이 삼천대천세계와 같아서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서도 이를 써서 일체가 모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체 위에는 본래 항사의 그 본성의 체죠. 거기에는 항사의 공덕과 항사의 묘영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대경권이 비록 다시 양이 대천세계와 같으나 온전히 한 미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온전히 중생의 몸, 중생신 가운데 있어서 원만하고도 부족한 것에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한 미진과 같아서, 한 중생을 들어서 비유를 하면은 일체 미진도 다 또한 이와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어서 지혜가 밝고 통달해서 다 갖추어서 청정한 천안을 성취하여 이 경건이 미진 안에 있는 것 같으되, 천안이라야만이 바야흐로 모든 장애가 막히어서 색을 본하니, 부처님의 그 눈을 갖춰야만이 번뇌를 다 격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볼수 있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조그만한 이익도 없는 것을 본다. 그 말은 미한 때에는 도무지 그 쓰임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으로 더불어서 다르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인 것인데, 우는 내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소의 주에서 밝힌 것과 같습니다. 곧 방편을 일으켜서 저 미진을 다 설파한다, 장애를 파한다, 그런 것인데, 이그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요익을 얻게 함과 같아서 운운했는데, 열의 지혜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한계와 그 분량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널리 능히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며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해서 부족히 중생몸 가운데 있지만은 다만은 어리석은 범부가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에 부처님께서 장애 없는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서 널리 그 법계의 일체 중생들을 다 관찰하시고 이런 말씀을 지으시되, 기특하다. 이 모든 중생들이 어찌 열의 지혜를 모두 갖추었지만은 어리석고 또 미혹한 연구로 미혹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고,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도로서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영원히 망상과 집착을 여의고 자기 몸 가운데서 열의 광대한 지혜가 있어서 부처님으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한다 하시고, 저 중생을 가르쳐서 성현의 도를 닦아서 익히게 했으며, 망상을 여의고 또 망상을 여의해서는 마침내 열의
무량한 지혜를 증득하게 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고 안락케 한다고 한 것입니다. 물음이라 상에 위에서 이미 성품이 스스로 요요하고 상지 늘 안다고 한다면은 어찌 모든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심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답이라 차 언지자는 이 말을 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안다고 한 것은 증득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진성이 허공과 목석과 같이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까닭에 이르되 알미라고는 했지만은 경계를 반영해서 분별하는 그 아름아리와는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비춰서 요달하는 지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앞에서 알지자와 이에 지혜지자가 다르다 그랬죠. 바로 이 진여의 성품이 자연히 항상 아는지라 그러기 때문에 마명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진여란 것은 자체가 진실이 안다고 했으며 화엄경의 회양품에서도 또한 진여는 밝음으로써 성이 된다. 비춰서 밝은 것이 성품이 된다 했고 또 문명품에서는 말씀을 의관하건대 지혜와 다못 그 지가 다르니 지는 성인에 국한되고 범부에게 통하지 않지만은 알지자 지는 곧 범부와 성인이 다 있어서 이치와 그 지혜에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수 등의 아홉 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지이며 어떤 것이 불경계에 가지고 있는 알민가. 그러니까 불경계의 지는 증득에서 깨달은 지혜이고 밑에 알지자는 본래 중생이나 부처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이죠. 문수가 지혜를 대답하게 이르시되 제불의 지혜가 자제해서 삼세에 걸린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과거 미래 현재에 일마다 요달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자제해서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알지자를 답에 이르시되 아르마리로 능히 알바가 아니라고 했다. 가히 식으로서는 알지 못함이라 식은 분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은 곧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닌지라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무념이라야 바야흐로 그 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 그랬는데 가히 지혜로서 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가히 지혜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위약이지로 만일 지혜로서 그것을 증험할 수 있을진대는 증할 바의 그 경계에 속함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아는 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히 지혜로서도 증득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고, 문득 비추는 마음, 그것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곧 참으로 아는 것이, 진지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에 이르시되 자심으로서 자심을 비춰볼 수 없다. 그의 환안임이 법을 이룬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논에서는 이르시되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며, 하택선사가 이르시되 마음을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북종에서 마음을 봄이 이 참다운 종지를 잃는다고 한 것이다. 마음을 만일 가히 볼 수 있다면은 곧 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에 마음의 경계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진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성이 본래 청정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허물을 여의고 모든 의혹을 다 소멸시킴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깨끗함이 된 것이 아니며, 장애를 끊고 그 혼탁한 것을 맑음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맑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것이다 하는 것인데, 보성론 가운데서는 곧 허물을 여인 깨끗함이 아님을 가려서 분별한지라, 이것이 저 자성이 깨끗함인 연고로 이르되 그 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그렇게 했고, 모든 그 중생들에게 군생들에게 열어서 보인다고 했는데, 본래 깨끗한다고 하면은 장애를 끊을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알라, 무중생들이 본래 다 있건만은 다만 의혹이 가리움으로써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열어 보여서 하여금 다 깨달아 들게 한 것이니, 곧 법화경 가운데에 불지식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게 한다 하는 것이 위에서 인용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니, 부처님이 본래 출세하심이 다만 이 일을 위하신 것이다. 일대사 인연을 위한 것이다 한 것인데, 저의 이르되 하여금 청정을 얻게 한다는 것은 곧 보성론 가운데에서 더러움을 여인 청정이니, 이 마음이 비록 자성이 청정하지만은 마침내 모름지기 깨달아 닦아야만이 성상이 원만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 번의 경론에서 다 두 가지 종류의 청정과 두 가지 종류의 해탈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배우는 이들이 옅은 사람은, 지혜가 옅은 사람은 혹 다만 허물을 여인 청정과 장애를 여인 해탈만을 아는 연고로, 선문의 곧 마음이 곧 불이라함을 헐뜯고, 혹 다만 자성인 청정과 성정인 해탈만 아는 연고로, 자성인 청정과 성정인 해탈만을 아는 까닭에, 교회에서 상을 가벼이 여겨서 유를 가짐과 자선하는 것과 조복하는 등의 그 수행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자성인 그 청정과 자성인 해탈을 깨닫고 점점 그 수습을 해서 허물을 여인 청정과 장애를 여인 해탈을 얻어서 원만인 청정과
구경인 해탈을 이루어서 약심약심, 몸과 같이, 마음과 같이, 그 막힘이 없는 바가 되어야만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성론에 이르기를 유루를 알면은 귀함 무너짐 있고 무루를 알면은 취함이 없다. 유는 세간법이고 모는 출세간법이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다 능히 유루와 무루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아는 지혜이다. 그 영지의 지는 유루와 무루, 유와 무로서 서로 비교해서 개탁하지 못한다고 하시니 이미 유와 무를 개탁해서 비교하지 못할진대는 곧 자성에는 분별이 없는 그런 알민주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여시계시 영지지심. 이와 같이 영지지심을 영지한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진성인지라 부처님으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음을 계시했기 때문에 이름이 진심 직성교, 진심이 곧 성을 나타낸 내보인 그런 가르침이다고 한 것이니 그것은 화엄경, 밀엄경, 원각경, 불정경은 능엄경이죠. 승망경, 열애장, 또는 법화경, 열반 등 40여부의 경과 보성론, 불성론, 기실론, 십지론, 법계론, 열반론 등 15부의 논이 비록 혹 동과 점이 같지 않지만은 나타난 바 법체를 의지해서 근거하건대 다 이 부처님의 교설에 속한지라 오로지 선문에서 그 세 번째 바로 심성을 나타낸 종과 같은 것입니다.